사실 힘들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가님이랑 무사히 네, 중간 평가까지 대본이랑 악보를 낼 수 있었던 거에 대해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. 평소에도 관심이 많던 소재여서 더욱더 관심있고 재미있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. 음악 같은 경우는 시대극이지만 제가 다른 시대극이라든가 다른 나라라든가 이런 작품을 쓰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사람의 마음은 지금 사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음악도 굉장히 또 다시 현대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해서 락 같은 장르, 팝 같은 장르 이런 장르들을 어떻게 좀 잘 섞어서 시대극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많이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나오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든요.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 이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뀌지 않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뀐 건 어떻게 보면 구성이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네,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을까라는 방향으로 네. 그러니까 제가 팬레터를 만들었을 때도 요즘 아이들은 그 편지에 대한 그 감성이나 그런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. 요즘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메신저 세대지만 그런 아날로그적인 걸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. 그 감성을 저희 세대가 공감하고 저희 이제 이 밑에 세대들도 조금 이 작품을 통해서 정현님이라는 학자나 그때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 또 그러려면 더더욱이 음악도 스타일도 요즘 스타일에 맞춰야지 더 공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발전을 시키고 싶어요. 관객이 재밌게 잘 보고 나와서 아 재밌었다 다른 배우로도 한 번 더 볼까?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고 나서 한 번쯤 다시 생각나서 혹은 누군가한테 공연을 추천할 때 이거 지금 보면 되게 재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,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.